아무쪼록 귀한 말씀 많이 주시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기훈 제5정조위원장 겸 보건복지위 간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강기훈 의원입니다. 수원 영하 유기 사건으로 우리 법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아동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보편적 출생 등록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온 바 있고 세계적으로도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출생통보제는 물론 보호출산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였습니다만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출생신고제를 먼저 선행하는 것이 되어야만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오늘 통과 여부를 보고 빠른 시간 내에 또 다른 법안 심의소위 날짜를 잡아서 빠른 시간 내에 하자는 데는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 힘과 정부는 오늘 협의를 통해서 아동보호 시스템을 집중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호출산제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방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고 국립아동보호센터와 같은 독립시설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사태가 매우 엄중한 만큼 민당정이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 지키는 실질적인 해법 모색의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경희 여성가족위 간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여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경희 의원입니다. 최근 아파트 냉장고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되는 등 출생신고가 안 된 미등록 유령 아동을 살해, 유기하는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이들이 유기, 학대, 사망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의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 그리고 산모가 출생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익명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도입에 대해 적극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아동보호체계, 사회안전망을 개선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여가위에서도 복지부와 협력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강기훈 제5정책조정위원장님, 정경희, 김미애, 전주혜 의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아동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는 우선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출산통보제, 보호출산제 등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므로 당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 대한 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